네, 바로 이웃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통합 경제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경제 공동체로서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. 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동서로 맞닿은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. 행정구역을 이유로 택시를 타면 시외 할증이 붙고 길 건너 다니는 학교도 달랐습니다. 경산과 맞닿은 수성구 주민들은 가까운 경산보건소에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. 이런 경계를 허물어보자며 두 지자체가 통합경제권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. 경제와 교통, 문화 등 이미 생활권을 깊이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. 그런 생활기반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좀 해소를 하고 또 경산의 장점과 수성구의 장점을 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좀 살리기 위해서. 통합경제권이 형성되면 문화와 체육, 보건의료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택시 사업 구역과 학군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즉 경제와 문화,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두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비행 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 조성 등두 도시가 합심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보자는 겁니다. 수성구 지역에 브랜카 포트를 만들고 경산 지역에는 부품 단지를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용역 안에 담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의 통합경제권 구상 용역을 다음 주 발주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또두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통합 추진단도 꾸립니다. 다만 3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포함한 두 지역의 통합 경제권 가시화를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정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